앞에서 뭐 구름 위를 찍는 느낌이었어요. 위에 있다가 정말 근데 뭐... 다음 곡이 저는 기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괜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조금 이게 사실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기 힘든데 다시 한번 진심을 넣어서 저희를 위한 무대장치가 아니고 BLW를 위한 무대장치. 그러니까요. 처음에 폭발적인 네. 토크와 과속력 그리고 네. 지금 구름 위를 많이 써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다른 특수 효과가 나왔을 때 그것도 어떤 비유를 하는지 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불러드릴 노래는 저희 또 1집 오랜만에 부르는 곡입니다. 스텔라 론타나. 정말 이 노래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저 멀리 있는 별이라 그러면서 사실 대기실에서 농담 삼아서 우리 현수 씨께서 BMW가 사실 어렸을 때는 나에게는 되게 멀리 있는 그런 별이었지.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이루었죠. 제 사실 첫 수입차.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첫 수입차가 BMW였어요. 네.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이렇게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때 20대 드림카였죠.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 멀리 있는 별을 부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한번 불러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이게 저희의 하나의 도전이었던 게 이런 가곡과 흔히들 아시는 가곡을 또 다른 뭔가 이 곡은 특히나 그 재즈 편곡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계절에 특히나 겨울에 더 들으면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만드는 곡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파니스 안젤리코스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이렇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전 세계가 아직 안 들어주고 있어서 언젠가 그렇게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겐 희망과 미래가 있잖아요. 네네. 이미 다 들어주셨으면 섭섭할 거예요. 그걸 또 하나의 멀리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렇죠. 아까 그 특수효과 얘기를 해서 네. 저도 또 같은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생각이죠. 이제 스텔라 론타나는 이제는 그게 그 휠로 보이더라고. 달라요. 저랑 달라요. 모르고. 저는 오늘 눈이 많이 내리면서 길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도로 상태가. 그런데 그 조명 자체가 그 실내 조명들 뭐라 그러죠?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계속 바뀌면서 뭔가 오늘의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뭐 정말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 옷이 그런 무슨 핸들 느낌으로. 아니 휠 요즘에 휠 디자인 또 남자들은 휠 디자인의 또 뭔가 자동차 바퀴 알로이 휠 디자인 그리고 파니스 안젤리코스를 부르는데 레이저가 계속 나가는데 요즘 또 헤드라이트 계속 헤드라이트가 좋잖아요. 쭉 나가는 게 뭐 헤드라이트 바퀴도 하고 또 자세히 좀 못해 보이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요.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이 나네요. 네, 필수 옵션이죠. 네,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디자인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BMW iX 완전 그냥 하나의 원룸 상태라 거기 안에 원한다면 거기서 잘 수도 있고 지낼 수도 있다. 아주 그렇게 계속하면은 아까 저기 있는 이제 전시차가 네. 시트가 거의 2색이었어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 맞춰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약간 문득 또 드는 생각은 제가 거기 안에 앉아서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그 진동이 의자에도 다 있어요. 그 음악마다 그걸 맞게 우퍼처럼 계속 울리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 약간 그런 고민도 했는데도 언젠가 저희 노래 들으면 거의 우퍼까지 하시면서 안마 효과까지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계절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또 다가오는 네,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저는 워낙 개인적으로 캐롤을 너무 좋아해서 한 달 전부터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누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저기 카페에서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부르는 거예요. 네, 빨리. 근데 또 오늘 한국을 캐롤을 준비를 안 하기에는 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아실 만한 All Holy Night라는 곡 아마 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는 그런 기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정확히 맞습니다. 네, 잠시 어디 쉬어갈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비누방울이었는데 우리 현수씨 비누방울로 또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니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빨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비누방울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아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생각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그러나 봅시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 이거 미끌미끌함에도 방하다. 이거 타이어 문제잖아. 아 다시.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요새는 본넷 같은 게 이제 비가 오면 그냥 뭐 흔적 없이 그냥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비눗방울 이 자체는 네. BMW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의 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피해 나가시겠다. 알겠습니다. 아 뭐 그래도 아 정말 뭔가 비눗방울을 보시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아 이러면서 쳐다보시길래 저는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한 개 그 버블 세차밖에 는 그거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 아 알겠습니다. 어느덧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즐겁지만 좀 아쉽게 마지막 곡을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시간이 빠르네요.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냥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될지 또 이 무대가 끝나고 혹시 몰라요? 혹시라도 네. 갑자기 관계자분께서 오셔서 아 제발 딱 한 곡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반응을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거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네네. 마지막 곡 부르고 네. 마지막 곡 부르고 앨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저희 팬텀 싱어 원에서 아주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1립으로 델라 모레 들려드리겠습니다.